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보통 전자사업 부분과 화학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이 화학 쪽에서 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가 되면서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도에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죠. 테슬라, 애플, 그리고 LG전자, 벤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이 레벨 2단계에서 레벨 3단계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VTX,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 이 VTX라는 거는 이 Vehicle to Everything인데요. 보통은 이 차량과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과 신호등, 차량과 보행자, 각종 이런 기지국, 이런 서로 간의 통신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이런 통신 관련 부분에서 집중해 볼 기업이 바로 이 캠트로닉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캠트로닉스의 강점은 우선적으로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죠. 이 CITS, 이 구축 실증 사업에 다수 참여했던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이 정부 주도로 고속도로 및 국도에 이 V2X RUS를 이제 설치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이런 이력이 있는 만큼 캠트로닉스의 제품들이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비욘드아이를 인수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센서죠. 카메라 기반 이런 센서. 그래서 이 SVM 시스템까지 확보를 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 국내 최초의 이 V2X 이 핵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자체 개발했다는 이런 강점과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 V2X 통신 관련 개발과 이 생산 라인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가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통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캠트로닉스를 꼭 집중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래 이제 이 아까 화학사업 특히 이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 이 시각공정 수요가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이 OLED의 이런 원가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서 이 OLED 시장 전체 자체가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 OLED 이 시각 수요 1위 업체로서 이 실적 부분에 안정적으로 2022년도도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진했던 이런 사업부들, 이런 턴어라운드와 이런 지속적인 이런 시각사업 성장, 그리고 자율주행 이 사업 관련 기대감으로 우리가 캠트로닉스를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국내 증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이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격은 이 26,000원 선. 최대한 이 26,000원 선 밑으로 좀 더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보수적으로 24,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이전의 고점이었죠. 3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캠트로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